안녕하세요, 뉴파예요. 휴가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 계속 열이 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에 걸렸어요.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서 호텔 예약한 거랑 다 취소하고 오랜만에 진짜 워터파크도 가려고 다 예약해놨는데 지금 저 때문에 다 취소하게 됐네요. 1년 넘게 만에 수영을 쉬다가 수영을 다녀서 수영장에서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어깨가 아파서 그때 정형외과를 갔는데 거기서 걸렸나 싶기도 하고,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가족들 안 옮기게 저는 이제 제 방에서 생활을 하고 잠도 여기서 자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보다는 훨씬 양호해요. 열은 한 38점, 뭐한 4도, 5도까지도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해열제 먹으면 이제 땀 나면서 내려가고, 근육통 좀 있긴 하지만 참을만 하고요. 문제는 이제 예나랑 지우랑 걸릴까봐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방학해서 낮잠을 계속 안 자니 어느 순간 기절해버린 예나다. 이 토퍼랑 침대에서 썼던 거 지금 주고 갔어요. 유맘도 컨디션이 살짝 안 좋다고 해서 아마 마스크 쓰고 잘 거예요. 예나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나가 지금 6개월 전에 걸렸더라고요. 아직 항체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잠은 그럭저럭 잘 잤고요. 지금 미열은 있는데 이제 어제처럼 열이 많이 높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콧물이랑 가래가 이제 노랗게 많이 나오네요. 나못 받치잖아, 봐봐. 둘다잘 잤어? 목 아프거나 한데 없어? 응. 아빠가 없으니 둘이 더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다. 잘 먹을게. 지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유, 근육통 때문에 또 힘들어요. 밥 먹고 얼른 약 먹어야겠어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채소, 고기, 밥 순서로 먹는 거래요.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려 살짝 나가본다. 아빠가 없으니까 둘이서 잘 노네. 재밌게 놀아. 오, 축하해. 가까이 오지 말고. 2m 거리두기. 밥다 먹었어? 잘 와, 잘했어. 오빠랑 잘 노네. 안 덥니? 더운데 그냥 견딜만해. 간식이 왔네요. 뉴맘 혼자 지금 고생할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아요. 열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아직 38도는 넘지 않아서 약은 먹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통으로 된거 사놨는데 많이 사놓길 잘한 것 같아요. 두 번째 간식 인절미입니다. 얘나 왜 울어? 나 아빠가 지금 읽어줄 수가 없어. 얘나 미안해. 점심이 왔어요. 뉴맘이 힘들어 죽겠대요. 마음이 무거운 유파다. 밖에 비들 많이 오네. 우와. 오. 저녁밥이 도착했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좀 폐인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나가 엄마 아빠 케어를 받다가 지금 밖에 엄마만 있으니까 좀 서러울 때가 한 번씩 있나 봐요. 자주 울어요. 내일 컨디션이 좋으면 마스크를 쓰고 잠깐 잠깐씩이라도 나갔다 와야 될지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나 아직 기침도 나고 가래도 있고, 아, 콧물도 나고, 열은 이제 안 나는 것 같은데 미열만 조금 있어요. 일단 내일 컨디션을 봐야 될것 같아요. 휴가도 못 가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예나가 미열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지금 샤워하고 다시 재보니까 다행히 열이 내렸대요. 진짜 저 말고 아무도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 많이 퍼지고 있다는데 다들 조심하세요. 아침이 도착했습니다. 밤에 땀을 많이 흘려서 자다가 좀 깼고요. 그래도 뭐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그냥 목좀 아프고 가래가 좀 많이 나오고 콧물이랑 기침은 조금 있고요. 나 여기 보고 기도하는 건다. 유파는 예나 생선 발라주는 중이다. 아빠 나오니까 좋아? 이만큼 좋아. 아빠 나오니까 이만큼 좋아. 그렇게 많이 좋아? 예나가 하도 아빠한테 생선 발라달라고 해서 지금 발라주고 왔는데요. 밖에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괜찮은데 제 방에 들어오니까 진짜 찜통 더위네요. 오늘 최고 기온 35도라고 하는데 선풍기로 잘
버텨보겠습니다. 유파현은 이미 더위를 먹은 것 같다. 오늘 점심이고요. 이제 오늘까지만 잘 버티고 내일부터는 마스크 쓰고 밖에서 생활하려고요. 그 예약했던 호텔에서 연락이 왔는데 위약금이 이제 있는 줄 알았더니 위약금도 코로나 그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다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지금 검사하고 왔고 역시 양성이에요. 예나가 아빠가 고픈지 별 핑계 만들어서 자꾸 오네요. 제가 확진 나기 전에 예나랑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나를 지금 열을 한 번씩 재보고 있는데 지금 37.8도예요. 아직 뭐 38도가 넘은 건 아니지만 이따가 혹시 울거나 하면 이제 콧물 흘릴 때 그걸로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왠지 좀 걱정되네요. 오늘 저녁입니다. 제가 여기 방에서 있으면서 참 호사를 누리는 것 같네요. 잘 먹고 빨리 낫겠습니다. 어제 목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 지금 괜찮아? 아니요. 목 이상해? 어떻게 이상해? 몰라요. 예나도 뉴욕이도 걱정이다. 뭐야? 예나도 미열이 계속 있네. 예나 배가 아파? 응. 다른 데 아픈 데 없고? 응. 목 침상기 때 괜찮고? 밥은 격리해서 먹을 거고요. 애들이 조금씩 증상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요. 며칠 있다가 가까운 데라도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아프면 갈 수가 없잖아요. 애가 물놀이터 제가 안 가면은 저도 안 가고 애나 가면 저도 간대요. 애나 연락어. 애나 검사 한번 해보자. 애나 검사 한번 해보자고. 지금 예나가 37.8, 38도까지 열이 올라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를 이렇게 살짝 들어. 구멍이 작아갖고 이거. 아유 잘 참는다 예나가. 콧물이 별로 안 묻었다. 그래 재채기 하면 콧물이 좀 더 나올 것 같아. 아니 이게 잘 안 묻었어. 아니 그러니까 알 수가 없겠네. 이렇게 잘 참고 있는데. 얘나 차라리 좀 울을래? 울으면은 콧물 잘 나오는데. 울어 울어. 아 그래. 어 입을 많이 묻었다. 하다가 울고 불고 하면 콧물 나오니까 그걸로 하려고 했더니 안 울고 잘 참네. 이제 봐. 언니야 내가 그거 너무 잘 참어.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예나야. 티에 아예 선이 없는 거 봐서는 코로나가 아닌 거 같은데 왜 열이 나는 거지? 지금 예나 병원에 갔다 왔는데 구내염이 살짝 의심된대요. 구내염이라고 딱 말은 못 하겠고. 예나야, 안 힘들어? 괜찮아? 희한하네. 진짜 증상 하나도 없고 열만 나거든요. 그리고 컨디션도 괜찮고. 일단 해열제 먹자. 열나서 그러고 있는 거야? 아, 알 수가 없네. 열나서 그런 거 아니야. 알았어. 왜 그래? 아팠어. 눈물 난 김에 콧물 나온 걸로 검사 좀 하자. 예나는 코로나가 아닌가 봐요. 아예 선이 보이지도 않아. 어, 예나 진짜 구내염인가? 아. 아빠랑 같이 밥 먹으니까 좋아? 아, 이게 점점 오빠처럼 돼가고 있어. 걔 아빠랑 오랜만에 밥 같이 먹으니까 좋아서 손 꼭 잡았어? 오늘 무슨 날이야? 초코 케이크 먹는 날. 그러니까 왜 먹어 케이크를? 생일이니까요. 누구 생일인데? 아빠 생일. 예나 케이크 기다리고 있어? 예나 이거 왜 퍼즐을 왜 이렇게 갖다 놨어? 아빠 하라고 선물을 줘. 아빠 선물이야? 응. 이렇게 맨날 옛날 소중한 물건을 선물해주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응. 우리 뉴욕에는 또 용돈 털어서 아빠가 원하는 자동차 용품 사주고. 잘 쓸게. 응. 엄마는 아빠 코로나 걸린 동안 고생했고. 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기운들이 없어. 사랑하네 아빠의 생일 축하합니다. 뭐해? 맛있어?
해봐 얘가. 행복해? 이거 빨리 먹고 싶어갖고 아빠 생일이니까 빨리 하자고. 이렇게 많이 준 거야 예나야? 응. 우리 예나 아끼는 포즈인데 이렇게 많이 줬어? 맨날 생일 때마다 몇만 원씩 쓰는 거야 이제? 근데 아까운가 봐. 나중에 돈이 0원이 될 것 같아. 빨리 0원이 돼. 아니 지출이 너무 많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